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등 법원 간부들에게 범죄 집단 선관위를 비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저는 제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 대표 황교안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발송 대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원, 그리고 전국 고등법원장들 전원, 그리고 지방법원장들 전원. 이렇게 해서 38명입니다. 공문의 제목은 4.10 총선 선거 무효소송 진행과 부정선거 증거 보전, 그리고 수사 과정 영장 발부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 진행 협조 요청의 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모두 대법관을 비롯한 각급 판사들인 만큼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자 또 부정선거 범죄 집단으로 드러난 선관위를 법원이 같은 편이랍시고 비유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 사건,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드러난 선관위원회의 투개표 조작 가능 선거 시스템, 그리고 지난 4.15 총선에 이어서 4.10 총선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으니 지금 법원이 4.10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존신청이나 증거조사를 기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짓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법원이 더 이상 범죄 집단인 선관위와 연루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일을 하지 말고 더 이상 증거 은폐나 증거 인멸을 방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전원과 전국 법원장들이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아보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도 저버리고 공명 정대한 판결과는 정반대로 불의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싸움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정의가 하늘을 올릴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